드르라로 캐스터랑 스트라토 캐스터. 스트라토 캐스터. 예. 그리고 70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토 캐스터 이렇게 세 가지. 이걸 따라하고 있어. 네, 멋진 색상의 빈테라 2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티구아. 이 안티구아가 그 과테말라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그렇죠. 그 커피 산지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안티구아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드립 커피 하는 데 가서 원두 고를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뭐 산미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고소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산미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고소한 온도를 선택하는 편인데. 시큼한 거. 산미 있는 거는 이제 뭐 에티오피아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항상 산미 없는 거 고소한 거로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은 안티구아를 추천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좀 들어봤던 곳인데 선생님이 이제 크로스로드 때문에 안티구아를 네. 또 알고 계시죠? 그 크로스로드 그 중독자 치료센터 네. 에릭 크랩톤이 설립했습니다. 네. 안티구아에 있습니다. 안티구아 리합 네. 그렇죠. 커피 재배를 이제 많이 하는 또 지방답게 이 안티구아 마감은 약간 뭔가 커피 볶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좀 스페인풍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메인이 멕시코고요. 네. 네, 산미가 없는 고소한 색상. 그래서 저희가 이걸 찾아봤어요. 기어 타임스를 그 스페인어로는 뭐라고 하려나 물론 뭐 의미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타임스가 이제 디엠포스 이렇게 디엠포스. 되고 기어가 마르차 마르차 약간 이게 좀 그 머신 같은 머신 그런 느낌이 같은 아닌가 그래서 뭐 디엠포스 데 마르차 이러더라고요. 디엠포스 데 마르차. 네. 야 근데 멋있긴 멋있네. 디엠포스 데 마르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뭐 끝날 때도 하겠지만 매일매일은 도도슬로스 디아스 도도슬로스 디아스 도도슬로스 디아스 디엠포스 데 마르차 이렇게 못하지. 이건 너무 복잡하지. 기어타임스 그냥 생략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격은 이게 빈테라가 빈테라 2를 저희가 예전에 2023년도 11월에 빈테라 2 56 60, 70을 다 몰아서 했었거든요. 그렇죠. 빈테라 2도 뭐 워낙에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빈테라 시리즈 자체가 맥펜에서는 굉장히 네, 출시된 이후에 아주 큰 사랑을 받아왔던 라인업인데 여기 가격이 그때도 200이 넘어서 야 빈테라 200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거는 이제 뭐 70주년 기념 모델이긴 하지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긴 많이 했어요. 네, 200만 원 중반을 넘어갑니다. 260만 원대 지금 현재 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좀 독특한 어떤 옵션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했었던 빈테라 2 한번 살펴볼게요. 50 빈테라 2 50 스트랫은 77.5 나왔고요. 요즘 빈테라는 길들여서 나옵니다. 이게 좀 부드러운 사운드였거든요. 그래서 스르라로 캐스터. 스르라로 캐스터. 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60이 77.5 나왔고요. 순한 살쾡이. 저는 이게 약간 좀 뭔가 좀 진하다. 그래서 네. 스트라토 캐스터. 스트라토 캐스터. 네. 스르라로 캐스터랑 네. 스트라토 캐스터. 스트라토 캐스터. 네. 그리고 70 같은 경우에는 79.5. 점수가 제일 잘 나왔어요. 우와. 선생님은 빈테라 중 빈테라. 네. 저는 이게 사운드가 이제 시원시원하게 빡빡 치고 나와. 그래서 스트라토 캐스터. 이런. 스르라로 캐스터, 스트라토 캐스터, 스트라토 캐스터. 이렇게 세 가지. 이걸 따라하고 있어. 네, 뭔가 해보고 싶은. 네, 오늘은 과연 어떤 한줄평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안티구아 스트라토캐스터 269,000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은 99.5cm, 무게는 3.41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뒤틀레는 75mm입니다.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에 세븐티스 U쉐입 넥입니다. 펜더 빈티지 F스탬프드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신세틱 본넛에 42mm 너비, 스트링은 USL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펜더 스트링이죠. 네, 009게이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역시나 굉장히 빈티지한 공률로 184mm, 7.25인치 들어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빈티지 톨프렛입니다. 70th anniversary 빈티지 스타일 70th 싱글 코일 픽업 세 개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톤 두 개, 그리고 5A 픽업 셀렉터의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하드테일입니다. 이게 네. 하드테일이 아예 그 암을 꽂는 구멍조차 없는 없어요. 그냥 하드테일이에요. 생 하드테일. 브릿지예요, 그냥. 네, 생 브릿지. 좋습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와우. 와 좋다.
있다. 네, 어. 이거는 확실히 그 스로라로 캐스터의 느낌에 가깝네요. 마샬이 잘 마샬하고 잘 맞아요. 듀얼리스트입니다. 네, 스로라로 캐스터. 참 좋네요. 아이 좋습니다. 우와.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아주 부드럽네요. 마샬게.
참 신난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기타가 좋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판 드릴게요. 부드러운 정도가 거의 그 세미할로우 수준으로 부드럽습니다. 어. 네, 그래서 ES가 일렉트릭 스페니쉬 기타. 네. 네. ES 스트라토캐스터 이렇게 들렸습니다. ES 스트라토캐스터.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 뭐 커피 산지로도 말씀드렸었지만 산미가 별로 없고 고소한 느낌이에요. 고소한 느낌이 강한. 그러면서도 이제 그 부드럽고 고소한 느낌. 그래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기타. 꼬부기. 꼬부기. 네. 꼬부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아닙니다. 고소입니다. 네, 고소합니다. 꼬부기. 네, 안티구아 스트라토캐스터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평점은 76점인데요. 저 항목이 다 똑같네요. 다 똑같네.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저도 76, 평균 76입니다. 네, 보통 이제 뭐 빈테라 보면은 77, 뭐 제일 높게 나왔던 70이 79.5 이렇게 나왔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살짝 모자라긴 하지만 역시나 무난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가격이 갑자기 팍 켜가지고 원래는 뭐 15, 16씩 나오던 가성비가 14까지 떨어져가지고 그 영향이 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꼬부기 안티구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펜이 미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대 연속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은근히 네. 점입 가격이네요. 네, 그러게요. 네, 오늘은 스페니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도스 로스 디아스 기아 타임스.